순정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두 스타, 장근석, 문근영이 실제 만화 주인공으로 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메리는 외박 중입니다.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메리는 외박 중 장근석, 문근영이 함께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사람이다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안녕하세요. 저 팬인데요. 여기 사인해주시면 안 돼요? 이름이 메리 크리스마스였던가? 완전 유치하게.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니거든요. 메리예요, 메리. 메리? 메리는 강아지 말이야. 만화 속 주인공과 100%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두 사람. 팬들은 장근석이 아닌 강무결은 상상할 수 없다며 무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. 근데 저 말고 다른 배우들이 잘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사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5월, 올해 4월, 5월쯤에 받았던 것 같은데, 그때 바꾸고 나서 아무한테도 주지 말라고 그 제작사에 단독히 부탁했었던 네. 예, 그런 기억이 나요. 저는 낙천적인 생각을 하려고,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고요. 물론 메리도 그렇긴 하겠지만, 조금 더 저보다 그 낙천성을 타고나는 게 있지 않는가 싶어요. 집도 절도 없이 그저 홍대 길거리를 누비는 보헤미안 로커 장근석. 그런 남자에게 반한 말괄량이 소녀 문근영.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길거리를 누비며 촬영하는 두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 럭셔리하게 나오는 김재욱과 김효진이 부럽기만 하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사실 오늘 제작 발표회라서 이렇게 다들 꽃단장을 예쁘게 하고 온 건데, 보통 메리와 문결은 항상 길바닥에서 자고요. 차에 쪼그려서 자고, 저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캐릭터거든요. 근데 이 두 분은 아까 보셨겠지만 항상 고급스러운 호텔과 피트니스와 고급스러운 차 안과,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부럽더라고요. 그렇죠. 따뜻하니까 무서워. 길바닥에서 뭐 행행을 하는데 두 분은 따뜻하게 실내에서 되게 좋은 호텔에서 촬영하시고 괜찮아요. 저도 곧 호텔 생활할 테니까. 추운 날씨에 길거리를 누벼도 문근영이 마냥 좋은 이유.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보자고 한 건데. 뭘 또 부탁한다는 거야? 있잖아. 그게... 매력적인 꽃미남 장근석과 결혼하고 싶은 남편 후보 1순위 김재욱. 두 남자와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요. 네, 김효진 씨도 함께 올라가서. 네. 좋죠. 그러면 두 남편이 이 정도의 외모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거부할 수가 없죠. 순정 만화보다 더 달달하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근석, 문근영의 결혼 이야기 메리는 외박 중은 8일 첫 방송됩니다.